혹시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죠. 첫 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들은 이후 후속편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부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더 나은 점을 기대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후속편이 기대를 충족해 더 큰 프랜차이즈 작품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후속편을 만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왠지 자동차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업계에서도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한때 시장의 지배자 그랜저를 위협할 정도로 존재감이 컸지만 지금은 놀라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라져버린 한 비운의 준대형 세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노 삼성의 세 번째 라인업이자 그랜저가 독식하던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던 차. 시작은 창대했지만 후속 모델이 실패하면서 단 2세대로 끝나버린 이번 시간에는 삼성맨의 차 르노 삼성 SM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첫 등장한 삼성자동차의 SM5는 그야말로 국내 중형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은 현대차를 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SM5는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며 당시 최신 소나타를 압도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명차로 각인돼 있죠.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게 됐고 제조업에 꽂힌 자동차 산업 역시 무사할 수 없었죠. 당시 상황은 간단하게 요약하기조차 힘든 삼성차뿐만 아니라 국산 자동차 업체 전반의 운명이 크게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SM5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삼성차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르노 그룹에 매각돼서 르노 삼성 자동차로 새롭게 출범했죠. 이후 IMF가 해소되고 내수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자 중형차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소형차보다 중형차가 더 많이 팔리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르노 삼성은 주력 제품인 SM5의 신선함이 슬슬 떨어지자 후속 모델을 계획하게 됐고 모기업 르노와 협력 관계에 있던 닛산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후속 역시 닛산의 신형 모델을 들여와 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준대형 차를 새롭게 출시할 계획까지 세우죠.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중형차를 타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차급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SM5를 타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이탈하지 않을 새로운 고급차를 제공해야 했어요. 선대 SM5도 그랜저 XG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던 SM525V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또 4개 회사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던 중형차에 비해 준대형차 시장은 그랜저와 오피러스 단 두 차종이 독점하고 있어서 틈새를 파고들기에 승산이 있었죠. 2004년 말 출시된 1세대 SM7은 전작 SM5의 베이스 모델이었던 닛산 세피로의 후속 티아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고전적인 90년대 세단에서 벗어난 세련된 디자인 및 편의장비, 고사양 파워트레인을 갖추면서 그랜저와 경쟁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품성으로 무장했죠. 다만 두 달 뒤 출시된 2세대 SM5 역시 티아나를 기반으로 했고 겉보기에 SM7과 큰 차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꼬리표로부터 오랜 기간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원본인 티아나를 보면 SM5와 SM7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고급형, 하나는 염가형으로 만들어야 했던 당시 르노 삼성 실무진들의 고심이 어렴풋이 느껴지죠. SM5의 테일램프가 왜 이 모양으로 나왔는지 짐작이 되네요. 당시 닛산차 특유의 스타일링을 그대로 이식한 외관은 적당한 볼륨감과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범퍼 디자인으로 꽤나 스포티한 인상이었습니다. BMW의 디자인 포인트로 잘 알려진 호프마이스터 킨크 형태의 C필러 등 수입차에서나 봤던 디테일도 신선함을 더했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랜저에 비해 확실히 젊은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오묘한 디자인의 전용 휠과 크롬 장식, LED 테일램프 등으로 꾸미면서 고급차라는 느낌 역시 충분히 전달했어요. 특히 번호판을 범퍼 하단에 배치하고 듀얼 머플러를 더해 중후한 느낌을 더한 것이 SM5와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니 끝에 자리한 오너먼트 엠블럼도 나름 제 역할을 충실히 했고요. 전작만큼은 출시 당시 경쟁차인 그랜저 XG를 압도할 만큼 길었고 이후 등장한 그랜저 TG에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장을 순전히 앞뒤 범퍼를 늘려 확보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베이스 모델인 닛산 티아나의 전장이 4,770mm, 휠베이스가 동일한 SM7의 전장이 4,945mm였으니 범퍼의 길이만으로 한 체급을 뻥튀기 시켰던 것이죠.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이어 담백한 디자인의 SM5가 뒤따라 나오면서 SM7의 튀어나온 범퍼가 더 부각됐고 긴 프론트 오버행으로 턱주가리, 범퍼 신공 등의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술 더 떠 에쿠스를 능가하는 초대형 세단 SM9의 예상도가 인터넷을 떠돌았죠. 지금 보니 이자를 원조격이었네요. 여기에 폭이 좁은 일본의 도로 환경이 반영된 티아나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전폭이 크게 좁은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좌우 대칭 구조의 실내는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 봐도 참 세련됐죠. 이른바 거실 인테리어로 불렸는데 도시적이면서 정돈된 느낌을 선호했던 여성 고객들이 특히 선호했습니다. 화사한 베이지 가죽 시트와 우드 그레인으로 꾸며진 실내는 아늑함이 돋보였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XE 트림은 푸른 스웨이드 시트와 밝은 갈색 우드 그레인을 포인트로 젊은 감각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저 3포크 스티어링 휠은 지금 봐도 정말 못생겼네요. 국산차 최초로 적용된 카드 타입 스마트키, 운전석 메모리 시트, 공기청정기,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DVD 내비게이션 등 고급차다운 편의 사양으로 무장했습니다. 탑승객을 향해 툭 튀어나온 센터 패시아는 수많은 버튼을 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복잡한 느낌을 최대한 덜어냈고 오히려 조작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죠. 동굴형으로 자리 잡은 인포테인먼트는 내비 매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을 시공하는 게 거의 국룰이었을 정도였습니다. SM5와 함께 당시 카오디오 매장의 매출과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을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단색의 LCD 모니터로 오디오 및 공조 정보를 띄워주면서 빈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깔끔한 인테리어는 SM5도 동일했습니다. 덕분에 NF 소나타의 투박한 인테리어에 망설이던 소비자를 르노 삼성으로 끌어들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됐죠. 실내 크기도 SM5와 동일했습니다. 뭐라고요? 뒷좌석 전동 블라인드와 열선 시트, 다기능 암레스트로 SM5와 차별화된 편의 장비를 탑재하긴 했지만 준대형 세단임에도 뒷좌석 공간이 중형차와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경쟁차인 그랜저와 비교되며 출시 당시부터 지적됐습니다. 덕분에 소퍼 드리븐 수요는 거의 없었죠. 다만 센서가 작동하면 전개되는 1차원적 디파워드 에어백을 새기던 당시 국산차와는 달리 충격량에 따라 에어백 작동 조건을 달리해 에어백으로 인한 상해를 줄이는 스마트 에어백 및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전트린 기본 적용한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파워트레인은 모두 6기통과 5단 자동 변속기로 구성하면서 SM5 확실하게 결을 달리했습니다. 기술의 닛산에 뿌리를 둔 모델답게 고급차다운 편안한 승차감을 갖추면서도 움직임은 경쟁차 중 가장 민첩했죠. 특히 명불허전 닛산의 명기 VQ 엔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주력 판매 모델이었던 2.3L 모델은 낮은 배기량이었음에도 쾌적한 성능을 제공했고 6기통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4기통 중형차와 확연히 구분됐죠. 물론 연비 역시 확실히 대형차다웠습니다. 상위 트림인 3.5L는 부담스러운 배기량과 연비로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넉넉한 힘과 경쾌한 달리기 실력은 당시 최신 람다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 TG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비록 일반 유 세팅을 하느라 인피니티에서 사용하던 같은 엔진에 비해 힘은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초대 인터넷 슈퍼카를 뽑으면 이 3.5L 모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여기에 SM5에서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었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기본 적용돼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고급 사양을 추가한 플레저 트림, 한정판 프리미엘의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콘돔 힐로 불리는 17인치 전용 힐과 위성 DMB를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뒷좌석 모니터, 뒷좌석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를 추가하는 등 소퍼 드리븐에 어울리는 고급 장비를 갖췄습니다만 기존에도 편의 장비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문제였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고급차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옵션이었고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주 용도를 떠올리면 납득이 가는 구성이었죠. SM7은 소나타와 마르샤, 그랜저와 아슬란의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두 차량의 결과가 처참했던 것에 비하면 SM7은 나름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당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판매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고급형 모델인 SM7을 먼저 출시하고 SM5를 나중에 투입한 전략이 의외로 먹혀든 것이죠.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계약 대수가 1만 대가 넘을 정도로 초기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이듬해 2005년 누적 판매량은 2만 6천여 대로 마무리해 높은 인기를 구가하진 못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SM5와 판매 간섭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신형으로 탈바꿈한 그랜저의 네임밸류가 너무 막강했죠.
다만 국내 대형차 판매량 2위를 지키며 존재감만큼은 확실했고 그랜저의 독주에 대응할 경쟁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2008년에는 그레이와 램프, 범퍼 등 디자인을 대폭 수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SM7 뉴 아트가 출시됐습니다. 전작에서 SM5의 이미지가 겹친다는 지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전의 샤프한 디자인을 부드럽게 다듬으면서 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 특징이었어요. 다만 바뀐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준중형 차인 SM3와 패밀리 룩을 이룬 전면부는 안 그래도 컸던 헤드램프가 더 커진 데다가 곡선이 가미되면서 더 울망졸망해져 대형차의 카리스마가 다소 희석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특히 리어램프에서 독립해 트렁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후진 등은 변화에 대한 강박이 엿보이는 부분이었고 오돌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그래도 D자 포인트를 더한 LED 리어램프와 범퍼 매립형 듀얼 머플러, 사이드 미러 방향지시 등이 추가되면서 당시의 디자인 트렌드는 충실히 따른 모습이었죠. 휠 디자인도 새롭게 손봤는데 기존의 휠 디자인도 세련됐기에 그대로 이용했어도 불만은 없었겠지만 달라진 휠 역시 차와 잘 어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 추가된 은색과 하이트림 17인치 휠의 조합이 참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었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대로였지만 새로운 내장 컬러와 고광택 우드 그레인을 추가했고 기존의 주황색 조명을 밝은 화이트 톤으로 바꾸는 등 소소한 디테일만 수정했는데 올드한 느낌을 꽤나 도려냈고 한결 깔끔한 인상을 줬죠. 또 USB 슬롯이 더해져 더 편리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고 10개의 고급형 스피커로 이루어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된 것도 뉴 아트라는 서브네임에 어울리는 세일즈 포인트였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 기능도 이 모델부터 추가됐습니다. 그전엔 이게 왜 없었죠? 파워트레인은 이전 모델과 변화가 없었고 뛰어난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도 여전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가격이 꽤 많이 올랐는데 여러 편의 사양이 더해지긴 했지만 납득할 만큼의 가격 인상은 아니어서 단순한 고가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위 트림은 가죽 시트가 직물 시트로 대체되는 등 일부 사양이 전작보다 안 좋아졌음에도 오히려 가격은 올랐죠. 1세대 SM7은 과거 SM5에서 이어졌던 좋은 이미지, 고객 신뢰도를 등에 업었고 이번에도 기본기가 뛰어난 닛산 모델을 베이스로 한 만큼 동급 경쟁차와 비교해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르노 삼성의 개발 여력이 동시대 현대기아차, GM 대우에 비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주력차종인 두 모델을 연달아 내놓은 것 치고는 시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었죠.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르노 삼성 기술진의 노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여담으로 이때의 르노 삼성은 세련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브랜드였습니다. 특히 SM7은 성공한 셀러리맨의 차, 고소득 전문직의 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삼성 계열사,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에 있던 분들이 법인 차량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했죠. 또 부모님 차를 끌고 나온 듯한 그랜저의 고리타분한 느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주요했죠. 그 중에서도 여성 고객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 소개팅을 나갈 때 수입차 못지않은 필승 아이템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나 삼성맨이랑 결혼할 거야. 한편 초기형 3.5L 모델의 경우 10만 킬로미터를 전후에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고질병이 드러났고 르노 삼성에서도 결함을 인정해 증세가 심각한 차량의 엔진을 무상 교체해주는 등 여러 말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후기형인 뉴아트는 다행히 이를 보완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리어 멤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식이 이루어지면서 주행 중 뒷바퀴가 주저앉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됐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신뢰를 쌓아왔던 삼성차의 명성에 슬슬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국내 준대형차 시장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아 K7, GM 대우 알페온이 가세했고 여기에 그랜저까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볼륨이 상당히 커졌죠. SM7의 후속 모델을 준비해야 했던 르노 삼성의 부담감도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SM5와 7이 이전엔 닛산이 아닌 르노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소비자들은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르노는 소형차와 상용차, 그리고 디젤 엔진 분야에서는 여느 유럽 메이커보다 뛰어났지만 중대형 세단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도 먼저 출시된 3세대 SM5가 빈과류에 빗대지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세대 SM7은 2011년 3월 서울 모터쇼에 선보인 컨셉트카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산형 모델이 기반으로 꾸며진 쇼카에 가까웠는데 전작 뉴아트에서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곡선미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준대형차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빼어난 디자인이었죠.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유러피언 디자인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르노베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됐고 준대형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소비자의 기대감은 잔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SM7의 양산형 모델이 카탈로그 촬영 중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진 속에는 신형 그랜저를 씹어먹고 준대형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새로운 SM7의 모습이 아닌 가짜핀 숭어 한 마리가 펄떡이고 있었죠. 당연히 이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네시스처럼 테스트용 프로토타입일 거라며 스파이샷에서 예쁜 차는 역사상 많지 않았다며 애써 한 줄기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그해 8월 제대로 공개된 양산형 모델은 유출된 사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컨셉트카가 높여놓은 기대감에 부응하진 못했지만 구석구석 살펴본 2세대 올류 SM7은 나름의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일단 컨셉트카에서도 드러났던 거대한 차체는 그대로 유지해서 5m에 달하는 전장은 동급 그랜저와 K7을 압도할 정도로 컸고 한 등급 위로 분류되던 제네시스보다도 길었습니다. 전작에서 지적받던 좁은 전폭도 크게 늘려 플래그십에 걸맞는 풍채를 자랑했죠. 휠베이스도 크게 늘려 SM5의 고급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원했고요. 넓은 면적의 그릴 디자인과 사이즈를 줄인 램프,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 당시 트렌드를 반영한 외관은 과한 장식을 제거하면서 전작과 느낌이 크게 달라지긴 했지만 전작 뉴아트의 디테일을 일부 이식해 후속이라는 느낌은 전달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어댑티드 프로젝션 헤드램프, 바람개비 형태의 18인치 휠,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듀얼 트윈 머플러를 적용하면서 각이 살아있던 전작의 경직되고 보수적인 느낌에서 탈피해 신세대의 유연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다만 턱주가리로 불리던 긴 프론트 오버행은 여전했고 컨셉트카에서 가로로 길게 이어져 안정감을 줬던 LED 리어램프는 끝부분만 살려 다소 옹졸해졌습니다. 뭐 그래도 얘보단 낫긴 하지만요. 특히 양옆으로 떡 벌어진 디자인으로 공격적인 인상을 만들어냈던 전면 범퍼가 흔하디흔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가벼운 인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죠. 그게 너무 컸던 나머지 출시 초 동호회와 애프터마켓에서 에어댐을 새로 제작해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실내는 이전 수평 기조의 대칭형 구조에서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벤츠 S클래스 등에서 사용하던 더블 패널 형태로 구성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전에 번쩍이던 우드그레인을 최대한 절제해 도시적인 느낌이 강했죠.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아이나비 순정 내비게이션, 대형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포테인먼트 조그 다이얼과 운전석 마사지 시트를 장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당시 트렌드인 웰빙 키워드에 맞춰 새로운 나파가죽 시트와 항공기형 헤드레스트, 차량 내장형 방향제, 퍼퓸 디퓨저를 최초로 선보여 감성 품질을 높인 것도 감성 브랜드 르노 삼성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기어레버가 피에 놓여 있으면 손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공조장치를 조작하기가 매우 나빴는데 써보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커진 차체만큼이나 실내 공간도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특히 뒷좌석이 크게 넓어졌고 전작의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와 후방 블라인드, 여기에 뒷좌석만 별도로 조절 가능한 공조장치까지 추가되면서 편의성도 여전했기 때문에 이제 소퍼 드리븐으로서도 무리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더해 개방감도 높여놨지만 뒷좌석 모니터는 빼버렸어요. 전반적으로 3세대 SM5가 베이스 모델인 라구나의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이식하면서 수평 기조를 유지한 것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 전작의 인테리어가 워낙 뛰어나서인지 신형으로 오면서 딱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형 SM5의 수출형 모델 르노 레티튜드의 유럽 사양에 동일한 인테리어를 사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껏 만들어 놓은 SM5의 차별화 이미지를 일부 깎아먹기도 했죠. 파워트레인은 출력을 개선한 VQ 2.5, 3.5L 가솔린과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여전히 6기통을 유지해 4기통 엔진을 주력으로 밀던 경쟁차에 비해 감성 면에서 앞섰습니다.
올류 SM7 역시 3세대 SM5와 마찬가지로 라구나 베이스의 새로 개발된 차체를 썼는데 중형차의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기에 오리지널 라구나의 토션빔 후륜 구조는 불리했기 때문에 라구나 차체에 티아나의 멀티링크 후미를 이어붙인 독특한 혼종 구조였죠. 애고박이 다 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덕분에 1세대보다도 더욱 부드러워진 승차감은 르노 삼성차 특유의 정숙성과 부드러운 질감, 소위 뛰어난 NVH와 궁합을 이루면서 안락한 패밀리카를 찾던 중장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다만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독일차 중심의 탄탄함에 물들어가던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작이 가지고 있던 젊은 감각, 탄탄한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는 M1 K7이 이어버렸고 아버지 차 이미지만 덩그러니 남아버린 셈이었어요. 한편 준대형 최초로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기도 했는데 일단 차량의 성격과 세팅 자체가 스포츠 드라이빙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스티어링 휠 뒤에 더듬이처럼 뻗어나온 모양새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탑기어 코리아에 출연한 김지표 선수가 이 패들 시프트에 대해 지적하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올류 SM7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역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전계약 한 달간 4천여대, 첫달 판매량 3,200대를 넘기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판매량 하락으로 결국 1,000대 미만의 실적을 보이면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죠. 차량을 구입해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이라는 화격 마케팅까지 동원했는데도 판매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담으로 해외에는 르노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어 중국과 중동시장에 르노의 얼굴마담으로 출시됐는데 인기가 없는 건 국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탈리스만이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네, 훗날 SM6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선 구형 탈리스만과 신형 탈리스만이 몇 년 동안 같이 팔린 셈이네요. 다행히 심각한 결함은 없었지만 브레이크 디스크의 열변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 고속 주행 환경에서 제동 시 스티어링 휠이 덜덜덜 떨리는 증세가 발생하거나 전기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 중 파워 펌프의 고장으로 핸들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등 자잘한 고장이 발생해 대부분의 오너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혹시 중고차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014년에는 외관 디자인을 수정하고 상품성을 높인 페이스리프트 모델 SM7 노바가 출시됐습니다. 전면부의 변화가 도드라졌는데 가로로 길게 배치된 LED 주간주행 등 덕분에 잊고 있었던 컨셉트카 이제서야 느낌이 비슷해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외장 컬러와 불판 형태의 18인치 휠을 적용해 약간의 가벼움이 느껴졌던 이전 모델에 비해 대형차다운 중후함이 더해진 인상이었죠. 실내 역시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1열 통풍 시트가 추가되고 기존의 아이나비 순정 내비게이션을 티맵으로 교체, 어라운드 뷰를 액세서리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디젤이 추가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파워트레인은 변함이 없었고 대신 1년 후인 2015년 2.0L LPE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을 이끌던 르노 삼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꽤 뜬금없는 염가형 모델의 등장이었지만 부진한 자가용 수요를 영업용으로 메꾸겠다는 눈물겨운 방향전환이었고 다행히 경쟁차의 고배기량 LPG 모델에 비해 나름의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판매량을 소폭 끌어올리기도 했죠. 이후 택시까지 전격 출시하면서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완전한 보급형 준대형 세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르노 삼성만의 특장점이었던 도넛형 LPG 본배를 장착해 트렁크 공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것도 꽤나 돋보이는 장점이었어요. 2세대 SM7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많이 반영된 모델이었고 모기업의 차를 받아다가 포장만 바꿔 판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르노 삼성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히 드러났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컸죠. 결국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르노 노선을 택한 것이 종국에는 잘못된 길이었다는 게 결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전편만도 못한 속편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확실히 세단도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거죠. 그 사이 소비자의 입맛은 높아져만 갔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상품성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쟁 모델에 비해 빠르게 뒤처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본사가 관심이 없는 차급이었고 판매량도 적어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리도 만무했으니 국소 메이커인 르노 삼성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가 없었죠. 결국 15년 동안 르노 삼성의 플래그십으로 군림해온 SM7은 함께 죽수던 SM5와 함께 실질적인 SM5의 후속이자 고급 중형차를 표방한 SM6에게 자리를 넘기고 2020년 쓸쓸히 단종됐습니다. 그만하란다. 엄마 병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차종은 다르지만 르노의 고급형 MPV 에스파스가 이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역시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죠. 지금까지 등장과 함께 그랜저를 위협하면서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르노 삼성 SM7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4개 회사가 참전해 중형 세단 못지않게 선택지가 충만했던 준대형차 시장이 지금은 많이 협소해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네요. 비록 전편보다 나은 속편을 보여주지 못했던 SM7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같은 회사의 SUV QM6는 전편을 뛰어넘는 속편을 선보였으니 그나마 위안이 됐겠네요. 차라리 한국 닛산이 철수한 지금 다시금 닛산의 세단을 베이스로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준대형차가 나와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라도 늘어나는 편이 좋으니까요. 이제 무거운 삼성의 이름을 내려놓고 르노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죠. 앞으로 어떤 차들이 르노의 로고를 달고 우리나라 도로에를 달릴지 기대가 되네요. 과연 르노 브랜드로 출시될 새로운 준대형 세단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SM6의 상태도 지금 좀...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